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으셨어요. 네. 네. 그 이유가 일단 같이 끓이면 고춧가루가 타요. 검어져요. 아~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조청도 탈 수도 있고 그렇죠. 누르붙을 수도 있고 검어지기 때문에 얘를 늦게 넣으면 고춧가루 색깔이 이쁘게 나. 저 혹시 뜨거운 고추장 맞춤 봐도 될까요? 내가 태어나서 뜨거운 고추장은 처음 보거든. 아 고추장이야 고추장이야. 맛있다. 아 근데 엄청 매콤한데요? 이게 굉장히 깊은 맛이 있네. 와 근데 진짜 고추장 맛이다. 너무 맛있는데? 이제 이 고추장을 가지고 제가 육포를 만들 거예요. 아 집에 육포 요번에 선물 많이 들어왔거든요. 육포 장아찌를 만들어 주세요. 예, 육포 장아찌 고추장 그 박은 거. 여기다가 이제 육포가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간장을 한 큰술 넣고 이게 너무 빡빡해요. 네. 그래서 마늘을 씹히는 맛 있게 마늘을 이렇게 크게 한 숟가락 넣고 볶아요. 그리고 설탕을 또 좀 넣고 육포는 좀 달아야 되거든요. 네. 네. 지금 즉석 고추장에다 양념을 더하는 더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또 더 맛있어져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. 완전히 다르죠? 오! 정말 약간 가래떡에 발라 먹으면 떡꼬치 아니에요? 이거 즉석 고추장은 해외 셰프들이 MBN에 들어와서 유료 결제를 한 다음에 보고 보고 쓸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